네, 파트 5, 조선 후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 정치, 역시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순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통치체제 변화부터 나오죠. 우리 교재 통치체제 변화 파트 나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제가 앞에서 우리 조선 전기 때 대외관계의 변화, 대외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비변사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시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파트 중에 하나예요. 이 비변사 좀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중종 때 삼포회라는 계기로 설치된 임시기구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비변사가 뭐였다고 했죠? 변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변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임시기구로 이제 여기에 있는 정승들과 이제 각 부처의 이제 짱급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 기구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비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삼포외란의 계기로 나왔지만 사실상 여진과 일본은, 그죠? 외를 함께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다가 을묘해변을 계기로 이제는 뭐 한 거야? 상설기구가 된 거예요. 상설기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임진왜란 때 이제 뭐예요? 의정부 6조 자체가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별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어떤 기능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비변사에서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데 군사 문제뿐만 아니고 의정부 6조가 지금 이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니 여기서 이제 나머지 정치, 뭐 나머지 모든 국정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논의하자라고 이제 문무관료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임진왜란 계기로 해갖고 그냥 여기서 다 하는 게 편한 거예요. 굳이 의정부 6조를 따로 구성을 해갖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을 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 저는 후기가는 모든 정부를 담당하는 거죠. 결국 나중에 가면요. 비빈 간택이라는 것까지 있죠. 비와 왕비하고 그 다음에 세자 빈 이런 간택까지도 이제 여기서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왕권은 약화됩니다. 왜냐? 그 전까지 왕은요. 오직 의정부에 있는 삼정승들만 어떻게 설득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여기에는 누가 소속되어 있는데요. 뭐 삼정승도 소속되어 있고요. 포함되어 있고 거기다가 공조판서를 제외한 오조판서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수부에 있는 유수관들 또 오근영의 장수들 그 다음에 홍문관의 대지하 이런 분들이 여기 다 참여했거든. 그 사람들 다 설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전보다 왕권이 좀 약화된 거죠. 게다가 의정부 6조는 이제 뭐한 거야? 이름만 남을 뿐 사실상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비변사는 점차 강화됩니다. 소수의 규모로 사실상 모든 정무를 담당하니까 특히 이게 언제쯤 세독이 때 최고 정무기가 되는 거야. 그 정무기가 더욱 강화된 겁니다. 정말 그때는 이제 소수 누구예요? 일부 소수 가문들이 권력을 차지했던 게 세도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기능은 더더욱 강해진다. 사실상 비변사를 세도 가문들이 장악하면서 모든 권력을 그들이 손아귀에 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독이 사도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한 거죠. 뭐라고 개혁한 거야? 그래서 세독 정치를 이제 타파하면서, 당시 세독이 때 당연히 최고 기구였던 비변사 어떻게 될까? 혁파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그의 어떤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 개혁으로, 흥선대원군의 개혁으로 사실상 폐지까지 간 겁니다. 요 비변사의 흐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의정부 6주체제도 비변사 임시기구였다. 그 다음에 상설기구가 되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의 최고 국정기구가 되었다. 이런 어떤 과정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요하니까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군사제도도 변화됩니다. 군사제도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중앙군은 우리 조선 전기 때 5위, 세조 때 설치했던 5위였습니다. 이게 이제 5군역으로 이제 바뀐 거죠. 5군역. 자, 5군역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 갑자기 5위가 해체되면서 5군역을 한 번에 만든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일단 특징부터 보면 정세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만들었습니다. 임기응변적으로 설치가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직업적 상비군제가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그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사실상 이후에 특히 인조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은 서인의 군사적 기반으로서 이제 사실상 이걸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 기반으로서 이제 이거를 만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훈련도가, 요게 시험 문제 역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요거는 임진왜란 때 우리가, 외군들의 조총에 상당히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임진왜란 중에 우리가 아까 휴전회담이 열렸죠. 그 휴전회담에 한 3년 기간 동안, 거기에 있는 민들에게, 자, 돈을 줄 테니 여기 와서 이제 우리 훈련 좀 받으실래요? 라고 해서 이제 직업군 하나 만들었던 게 바로 이 훈련도감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 휴대 회당 가운데서 설치했던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뭐다? 삼수병을 만들었어요. 삼수병. 삼수병은 기존에 사수는 뭐냐면요, 화살. 그다음에 살수는 칼과 그다음에 창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진짜 제대로 키우려고 했던 건 뭐야? 포수예요. 당시 이제 일본의 왜군들의 조총을 일부 이제 가져왔거든요. 일부 이제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총포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이제 조총병을 좀 키운 겁니다. 조총병을. 그게 이제 포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수와 사수와 살수의 삼수병으로 이제 편성해 갖고 이제 훈련을 시켰던 게 바로 훈련 도감이고요. 당연히 이때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주니까 다 돈을 준 거죠. 급료병이 되고 항상 지키는 상비군화 시켰던 겁니다. 요걸 이제 최초의 이제 직업군인적 성격의 군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는, 자, 언제 부에 인조 때 설치했던 게, 인조 때 설치했던 게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임진왜란 중에 선조 때 설치한 거고요. 요거는 인조 때, 어영청이란 것은 당시 이관의 난이 터질 때쯤이었어요. 이관의 난이 터질 때쯤에 이게 이제 한양이 뚫렸거든. 그때쯤에 이제, 중앙에 다시 한번, 중앙에 있는 중앙 군대가 좀 필요하겠다. 그 중앙 군대의 필요성에서 어영청이라는 걸 신설했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후군과의 항쟁 과정에서 총용청, 수어청 같은 요런 어떤, 경기 외곽 방어죠. 경기 외곽부터가 중요하다 해서 경기 외곽 방어로서 요쪽은 북한산성에다가 요거는 남한산성 쪽에다가 각각 이제 부대를 만든 겁니다. 요게 이제 언제라고? 인조 때입니다. 요게 이제 선조 때가 되겠고 요게 이제 인조 때 요 세 개가 설치가 된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숙종 때 왕실 호위를 위해서 호위부대 금위형 호위 그렇죠? 금군입니다. 호위 부대를, 호위를 맡은 금군 부대다 해서 금위형이라고 했고, 숙종 때 설치한 거죠. 숙종 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선조 때 훈련도감, 임진왜란 중에 하나 설치했고요. 이관의 난과 그 다음에 후군과의 항쟁 과정에서 이제, 어영청, 그 다음에 총용청, 수어청이 설치가 됐고, 이제 왕실 호위 부대로서 이제 설치했던 게 숙종 때 금위형까지. 요게 이제 5군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만든 거잖아요. 그쵸? 정세 변화에 따라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직업군이야. 모두가 다 직업군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직업군은 아니지만 직업군화 되는 데 있어서 이제 5군형이 그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 부대, 인조 이후에 만드는 이 부대들은 사실상 누구? 인조 반정은 누가 주도했죠? 서인들이 주도한 거거든요. 그 서인들의 사실상 군사적 기반으로서 정권 유지 수단으로서 활용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영청 같은 경우가 북벌 주도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서인의 군사적 기반으로 이제 군사적 기반이 되었던 게 바로 어영청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중앙 지방군의 변천입니다. 지방군은 우리 언제였어? 우리 전 전기 때 뭐였습니까? 진관체제였죠. 영진군으로 구성됐다. 전기 때 보시면 전기 때는 영과 진으로 구성됐다. 영진군. 자, 영진군의 형태로서 지방은 어떻게? 수령들이 중심이 돼갖고 뭐 한 거야? 지역방어를 했죠. 지역방어. 진관체제입니다. 지역방어, 진관체제였어요. 지역방어인 진관체제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자, 진관체제로 구성됐는데, 이게 임진왜란 때, 이제 임진왜란 전에, 을묘해변을 계기로 해갖고, 뭐한 거야? 재승방략. 여러 개가 올라타는 방식으로 바꿨다 해서 재승방략체제라고 했었죠. 자, 그럼 한번 요거 체제를 한번 잠깐 볼까? 아이고, 요거 안 나왔네. 자, 우리 교재는 일단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진관체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요, 뭘까? 지역방어예요. 지역방어. 어이구, 떨어졌네.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지역방어. 자, 이 지역방어 체제인데, 그러니까 각 군현에 있는 수령들이 이제 말 그대로 군사권을 지휘하면서 지역방어 체제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립제. 그렇죠? 가끔 불법이죠. 대립제라든가 아니면 반군수포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군역의 요역화현상 속에서 대립제, 관군수포 같은 불법적 현상이 발생하게 되자 사람들이 이제 쪽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에 모이질 않는 거야. 모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래도 쪽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 개가 올라타라 해서 여러 개가 올라탄 방어 전략으로서 재승방략. 그렇죠? 한 군데 집중시켜서 이제 진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이 민들을 한 곳으로 집중시켰고 여기서 이제 중앙에 파견한 장수가 여기를 통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은 대규모 방어에는 강하지만 사실 이게 저는 중기부터 이 군역의 문란이 발생되면서 이게 여기 이렇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쪽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20만, 왜군이 20만이 쳐들어왔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안 돼요. 부산 그냥 뚫려버리고요. 아까 봤죠? 충주 그냥 뚫려버립니다. 17일 만에 한양까지 따고 온 거야. 이게 임진왜란 상황인 거야. 이 재승방략이 결국은 중요한 건 이거는 후방부대가 없어요. 모였지만
그전까지는 이 지역 방어였는데 지역 방어에서 한 곳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얘가 뚫리면은 뒤가 없어요. 물론 이 진관체제는 대규모 공격에는 약합니다만은 뚫려도 후방부대가 있었던 게 장점인데 이건 후방부대가 없는 거야. 단점이죠. 각 병력, 지역의 병력을 동원했지만 그래서 다시 임진왜란에 뭘로 다시 진관체제로 다시 복구합니다. 지역방어체제로 복구하고 전쟁이 난다면 이제 모두가 다 오에 속해라 라고 해서 오에 속해라 해서 소고군으로 다 이제 편성이 되는 거지. 오에 속해라. 모두 다. 전쟁 나면은 이제 뭐 하는 거야? 다 오는 거야. 근데 평시에는 뭐 하는 거야? 돈 내고 빠져요. 1년에 두 필 내고 평시에는 빠지고 전쟁 나면 다 오는 거. 양촌 혼성군. 양반부터 천민까지 다 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양반들도 다 빠집니다. 전쟁에서 다 빠지는데 일단은 전쟁 나면 다 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전에는 보법이라 그래갖고 정군과 보인이 각각 옵니다. 정군이 가고 보인이 비용을 댔다면 이제는 다 와. 단 평시에는 너희들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두 필만 내고 빠져 이런 거야. 두 필만 내고 빠져. 그렇죠? 평시에는 돈 내고 빠지고요. 전쟁 나면 다 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역 방어 체제는 다시 진관으로 복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후기 때는 약간의 어떤 변화들이 많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후기 키워드는 한마디로 모든 거의 변화예요. 통치체제 변화, 군사제도 변화, 그 다음에 지역제도의 향촌사회의 변화, 이런 식으로 변화의 과정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붕당에 대해서 할 텐데, 우리 사실 붕당 정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가볍게 좀 언급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이렇게 배웠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아주 단순하게 나왔는데 제가 좀 더 이거를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박스표로 좀 해갖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볼게요. 자, 선조 때부터 한번 보면요. 선조 때 우리가 앞에서부터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한다,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됩니다. 자, 동인과 서인이었다. 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인과 서인. 자, 서인들, 자, 여기 강경파 언급한데, 자, 이들은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처음에 정치적 문제 때문에 정치적 파벌이었어요. 뭐 문제죠? 척신정치 잔재. 그쵸? 척신정치 잔재. 이들은, 아까 여기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김효원이라고 했습니다. 김효원. 그쵸? 김효원. 여기는 누구요? 심의겸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요 김효원이 2조 전랑 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심의겸이 얘는 옛날에 어디, 명종 때 그 외척이었던 윤원영과 가까운 인물이었다는 거죠. 외척은 아니었는데 가까운 인물이었다면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김효원이 결국 2조 전랑 자리를 제수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임자를 추천하려고 하는데 이 심의겸이 이 김효원의 후임자로 자신의 동생이었던 심춘겸을 후임자로 뽑은 거야. 그러자 김효원이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옛날에 날 반대했던 것도 기억나고 그 다음에 이 심의겸, 심춘겸 이쪽 그건 사림이긴 하지만 예전에 외척이었단 말이죠. 명종의 외척이었어요. 이 외척이 정치에 참여하면 되냐 이거지. 명종의 외척이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심의겸 쪽과 심춘겸 집안을 좀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척신들이 왜 정치에 참여하냐 외척들이 하면서 척신 정치는 없애야 된다. 잔재를 없애야 된다 해서 잔재 청산을 외치면서 이주조량 차지 요구와 맞물려 갖고 약간 정치적 파벌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김효원을 따르는 무리들을 동인이라고 했고 이 심의겸 따르는 무리들을 서인이라고 한 거죠. 경복궁 동쪽에 살았고 서쪽에 살았다 해서 동인 서인 나누는데 여기서 강경파 온건파로 나눈 거는 뭐 때문이에요? 이쪽이 아까 뭘 비판했어? 심의겸이 외척이었다라는 걸 비판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척신여지 잔재 청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었고요. 이 척신여지 잔재 청산에서 척신이었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라고 하면서 온건한 입장을 좀 취하는 것들이죠. 온건한 입장을 좀 취했던 소극적인 인물들입니다. 잔재 청산에 대해서 소극적인 세력들이 바로 이 서인들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갈라서게 된 거는 직접적인 배경이었고요. 보니까 또 이렇게 자세하게 보니까 학문적으로도 이미 벌써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야. 이쪽은 약간 영남 쪽의 인물이었다. 영남 아파 쪽이었죠. 우리 아까 더 앞에서 배웠죠. 영남 쪽의 인물이었다. 그리고 옛날 척신정치 때 같이 참여 안 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나왔다. 신진사림들이 많았어요. 반면에 이쪽은요. 주로 경기와 충청 지방이 많았습니다. 기호아파였고요. 이쪽은 옛날부터 척신정치가 있었던 명종 때부터 있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요분들을 우리가 뭐한다? 기성사림. 옛날부터 있었구나 해서 기성사림이라고 한다고요. 기호학파이면서 기성사림이고 영남학파이면서 신진사림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문적, 그렇죠? 정치적 파벌, 정파적 성격, 학문적 파벌을 형성하게 있었던 게 이들입니다. 자, 근데 이 처음에는 김효원이 결국은
후임자로서 심춘겸, 심의겸의 동생 심춘겸을 뽑지 않아갖고 이들이 계속해서 이 이조 조정제 차지하면서 사실상 처음에는 정권은 누가 차지했다? 동인들이 권력을 차지합니다. 처음에는 동인들이 권력을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동인들이 권력을 차지했다. 좀 이렇게 적을게요. 동인들. 제가 노란색으로 적은 건 이제 동인들 권력입니다. 권력. 집권당이 된 거야. 집권당. 자, 이렇게 집권당이 됐고요. 이후에 또 한번 동인들이 이제 약간의 좀 부다가 이루어지는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당시 서인 쪽의 인물이었던 정열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서인 쪽의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간 거야? 당적으로 옮긴 거예요. 어디로? 동인 쪽으로 상적으로 옮기면서 서인 쪽에서 이제 이 정열입을 이제 사실상 눈의 가시처럼 여기게 된 거죠. 아, 사실상 자기 당적을 옮기면요. 당연히 왔겠죠. 얘는 눈의 가시 같은 거야. 그럼 동인 쪽에서는 이 사람을 아주 잘 받아줄까요? 아니요. 스승을 대신하고 왔다고 동인 쪽에서도 살짝 이분들을 살짝 어떻게 보면 약간 견제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열입이 정치를 잘 못하겠는 거야. 지금 결국 서인들로부터도 동인들로부터도 그렇게 달갑지 않은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고향에 내려가셔갖고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대동계라고 하는 뭐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 대동계라는 조직을 딱 보니까 이 서인들이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아, 이 대동계의 조직을 보니까 이 군사 조직인 것 같아. 이거 분명히 뭔가 모반하려고 한다. 왕을 그리고 모욕을 저지르려고 했다. 반역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이 정열이불 이제 조사하러 당시에 누구였냐면요. 서인 쪽에 상시 인물이었던 정철이라는 인물이요. 우리 관동 별곡 같은 걸로. 그렇죠? 가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런 어떤 정철이 이제 조사를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정열이 거기서 자결을 하고 만해. 결국 자결을 하면서 사실상 이거는 정열이 모반을 꾀했다라는 어떤 하나의 자신과 스스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반증하는 거, 그 증명하는 게 된 거죠. 결국은 내가 모반했어요. 라는 걸 사실상 아니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자결해고 버리니까. 그걸 어떻게든 실토하는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인들이, 봐, 야, 얘 동인이지? 안 되겠다. 야, 너 씨 얘네 품고 있었지? 이러면서 서인들이 동인을 공격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치곡사라 그래갖고, 이게 정열의 모반 사건입니다. 이걸 계기로 하고, 이때 많이 서인들에서 동인들이 공격당했는데, 이때 많이 피해를 입은 쪽이 누구냐면, 북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고요. 누구 계열? 서경덕 조식 계열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여기 서경덕 조식 계열이 이제 북인을 형성하는데, 이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고, 이들은 피해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 많은 동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약간의, 이 서인에 대한 감정이 이제 사실상 달라지죠. 이 북인들은 뭐 한 거야? 서인 죽여버리고 싶은 거지. 이왕, 남인들. 남인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같이 정치하니까 하면서 약간의 좀 온건한 입장을 취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결정타가 뭐냐면, 건저희 사건이에요. 건저희가 저하를 건의한다. 세자 책봉 문제거든. 요건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한데, 요거까지 같이 가야지만 되는 거야. 우리가 보통은,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진 거,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진 거는 정열이 모반 사건 등으로 나눠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가 사건까지 있어야 됩니다. 요 사건이 뭐냐면 세자 책봉 문제인데 당시 서인이었던 정철이, 선조에게 이제 세자 저하, 그쵸? 우리가 세자를 이제 건의했던 건데 사실 선조가 아직까지는, 이 중전, 그쵸? 이 정실 왕비에게서는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거였어요. 후궁에서는 자식이 있었는데 이 정실 부인한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철이 뭐라고 하냐? 아, 이거 지금 이제 정실 부인에게 자식이 없으니 후궁에 있는 후궁 부인 중에 한 명, 후궁 중에 한 명이 중에 그 자식에게 세자로 빨리 책봉하면 어떠십니까? 특히 광해군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제 건의하니까 선조가 좀 약간 빡치죠. 왜? 내가 아직까지 이 적자는 못 봤는데 말이야. 내가 그리고 아직까지 40밖에 안 되는데 적자는 못 봤는데. 지금 후궁의 자식을 지금 벌써 세자로 책봉한다고 하는, 넌 지금 이게 지금 제정신이야? 이런 거죠. 이러면서 이제 정철을 이제 나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정철을 어떻게 하냐. 이때 이제 정철이 이제 약간 선조에게 미움을 받자. 동인 쪽에서 뭐 한 거야? 서인을 이제 이거를 이제 타겟으로 삼은 거야. 그래서 뭐 한 거야? 이 서인들 말이야. 이때 일망, 정철을 죽이셔야 됩니다. 라고 강경했죠. 왜? 이때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종인의 모반 사건 때 피해를 많이 입었던 북인 쪽이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거고 남인들은 약간 온건한 입장을 좀 취했습니다. 아예 그래도 정치를 같이 했는데 우리가 뭐 굳이 뭐 죽일 필요까지 있습니까? 하면서 약간 온건한 입장을 취했던 겁니다. 뭐에 대한? 정철이 비롯한 서인에 대한 처벌을 둔 거지. 이 정철의 이 건저희 사건으로 정철에 대한 정철과 같은 서인들에 대한 차별로서 이제 강경한 입장과 온건한 입장의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뭐에 때문에? 서인에 대한 처벌 때문에.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됐을까? 정철은 죽었으면은
가사를 남기지 못했겠죠. 3인곡이라든가 관동별곡 남기지 못했을 거야. 이후에 이제 유배를 가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약간 온건한 입장에 남인 쪽의 어떤 그런 입장이 오늘도 통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때 요걸 문제를 갖고 요걸 계기로 해갖고 남인들이 이제 권력을 좀 차지했습니다. 요게 이제 임진왜란 전까지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붕당 정치의 형성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일단은 요렇게만 좀 기억하는데 여기는 사실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주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우리 교재에서도 있지만 예속 논쟁이랑 황국이 이제 거의 시험 출제 빈도 거의 붕당 정치에 거의 대부분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갈라졌다라는 것만 좀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이 나오고 임진왜란을 계기로 임진왜란이 터지고요. 임진왜란이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북인과 남인 쪽의 인물들 중에서 북인 쪽에서는 북인들, 그쵸? 이 임진왜란 중에 선조가 이제 어디로? 의주로 피난을 가시고 누구에게? 광해군에게 이제 세자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버립니다. 왜? 자신이 직접 싸울 수 없으니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분조를 실시합니다. 왕조를 나눈 거죠. 내가 저 의주에 가서 명나라 군대에게 원군을 요청할 테니 너는 싸워라 이런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선조가 광해군을 별로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세자로 했지만 뭐 죽든 말든 내 상황이 아니다 이런 거지. 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요. 결국은 그런데 잘 싸웠어 못 싸웠어? 잘 싸웠죠. 누구와 같이 이 북인들 우리 아까 봤죠. 정인용인데 곽지영인데 곽지영 뭐 했어요? 빨간 옷을 입은 홍의장군입니다. 뭐 그게 아니 홍의장군 아니 어린데 먹는 그 아니에요. 그 홍삼 아니고 홍의장군 빨간 옷 입은 홍의장군인데 이분들이 이제 의병을 활동하시면서 광해군하고 같이 잘 싸운 거예요. 여기 남인은 뭐 했어요? 남인 같은 유성룡 같은 경우는 당시 선조를 호종했었죠. 선조 옆에서 계속 선조를 계속 모시고 다니면서 호종을 했던 인물이 유성룡이에요. 남인 쪽에 유성룡. 유성룡이 이렇게 선조를 호위하면서 나중에 썼던 글이 있는데 임진왜란의 어떤 그런 어떤 당시 상황을 정리한 글. 요게 뭔지 알아요? 뭐냐면 드라마에도 나왔습니다. 징비록이라고. 요게 징비록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인과 남인이 이제 결국 임진왜란 때 이제 남인 쪽은 호종을 했었고 북인 쪽은 같이 그 왕위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선조가 왕위에 올랐지만 결국은 이후에 선조가 다시 세장과 같들었죠. 세장과 들고는 이제 임목대비와 당시 19살짜리 중전을 맞이하게 된 거죠. 19살에 중전을 맞이하게 되고 거기서 아들 낳았습니다. 아들이 누구? 영창대군. 네, 영창대군을 낳았죠. 근데 영창대군이 3살 되던 해에 선조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만 거죠. 3살짜리를 왕으로 앉힐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광해군이 왕위에 올라간 게 된 겁니다. 알겠죠?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다. 자, 광해군은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뭐 한 거야? 북인 정권. 그쵸? 자신과 함께 임진왜란 때 싸웠던 북인들을 이제 결국은 권력의 핵심에 여당에다가 앉혀놓은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들은 광해군이 독주하시면서 남인과 서인들을 배제한 채 독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이 광해군의 독주는 결국 이 두 개의 사건으로 이제 사실상 끝나게 되는데 그 두 개가 바로 폐모살지와 중립외교. 우리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폐모살지는 뭐였어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고 있던 당시 어머니였던 뭐 새엄마지만 어머니였던 임목대비 그 다음에 그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결국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하는 폐모살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실리를 중요한 거죠. 실리를 중시적인 거지. 지금 우리가 명분론입각에 갔고 명분론입각에서 지금 이제 명을 도와주러 가는 건 우리는 이건 어리석은 짓이야. 명은 지금 지른 애고 후금은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뜨는 애인데 우리가 괜히 후금의 어떤 신기를 건드렸다가 조선마저 그 상황이 위협을 당한다면 이거 우리 누가 이걸 감당할 것이냐 이거지. 누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거지. 나는 그래서 명분보다는 신뢰를 택하겠다 하면서 중립외교를 택합니다. 중립외교. 그러면서 이제 명을 도와주러 가되 후금 군대를 만나면 항복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는 거죠. 이게 서인들 그거 남인들에게 딱 걸린 거지.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비판의 어떤 입장에 취하게 되는, 비판의 목소리가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그 중립외교와 이제 폐모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는 서인들이, 이제 안 되겠구만. 끌어내려야겠구만 한 거죠. 그래서 인조반정을 일으킨 겁니다. 인조반정. 인조반정, 서인들이 주도했고, 인조반정. 그동안 스테이하고 있었습니다. 남인들은 가만히 스테이하고 있다가, 이때 인조반정 때 팍 들어간 거야. 그럼 사실상 이제 광해군을 쫓아내고, 그리고 북인들은 몰락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명과 후금 사이 균형 요거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우리 전후 복구 사업 했던 거 기억나시죠? 체크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인조가 왕이 올랐는데 인조는 누가 세우나? 서인들이 세우나? 이들은요,
서인들의 명분에 입장한 거죠. 이 광인과 북인들이 약간 실리를 강조한 쪽이었다면, 나라의 실리, 아, 실질적인 이익을 강조했다면, 이들은 무조건 명분론, 성리학적 명분론이에요. 의리 명분. 우리가 감히, 어찌 명나라를 의리를, 우리를 의리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명분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명나라를 계속해서 응원하면서 금나라를 배척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뭐한 거야? 두 번의 호란을 맞이하게 된 거죠. 정묘호란, 우리가 앞에 배웠죠? 병자호란 맞으면서, 이때는 형제맹을 맺고, 이때는 군시관계를 맺으면서 엄청난 굴욕을 당했던 거죠. 굴욕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조의 두 아들도 잡혀갔었죠. 누구? 소윤세자가 잡혀갔고, 그 다음에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잡혀갔는데, 소윤세자는 어떻게? 친청주의자가 돼서 돌아왔고, 갑자기 아버지한테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개망신을 당했는데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이런 아들 세자를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도 그런 아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지만 서인들도 그런 왕을 섬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암살되고 둘째가 왕이 되는 게 사실상 서인들 자신들에게는 좀 더 훨씬 더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아마도 서윤세자를 아마도 서인 쪽에서 암살시키지 않았을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암살이 되고요. 둘째였던 누가? 효종이 이제 왕에 올랐던 거죠. 효종. 효종은 철저한 반청주의자. 아버지를 계승하겠습니다. 한 거죠. 아버지의 치욕을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뭐 한 거야? 북벌을 준비한 거죠. 북벌은 어디? 청을 정벌하자. 청 정벌을 외친 겁니다. 복수해야지. 그 서인 주도하에 청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까지 양성합니다. 그래서 이때 대표적으로 이제 서인 주도하에 어영청을 강화시키면서 여기서 조총부대를 엄청나게 키워나가요. 자, 근데 북벌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인들은요, 이 북벌이라는 명분 아래 어영청을 자신의 군대로 만들어버리면서 군권을 장악합니다. 어영청은 완전히 장악했고요. 나머지 이제 총영청, 수여청까지 어느 정도 서인의 손아귀에서 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북벌을 못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뒤에서 보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뭘까요? 효종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거 좀 기억할까? 나선정벌. 뒤에 가서 보겠지만 미리 조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선정벌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일단은 우리 앞에서 봤던 것들이 있는데 나선정벌 좀 기억합시다. 나선정벌. 나선정벌이 있었다. 나선정벌을 나선을 러시아를 한자어로 나선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정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북벌을 준비했지만 청나라는 우리의 북벌을 준비하는지 전혀 몰라요. 몰래 한 거야. 몰래 했는데 청나라가 근데 그걸 몰라니까 우리가 북벌한지 모르고 우리한테 군대를 요청한 겁니다. 뭐 당시 국경선에 러시아가 자꾸 나타나서 자꾸 자기들과 이제 국경 분쟁을 벌이니 우리 조선에게 너희들 부대 좀 보내달라라고 하면서 부대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우리 북벌을 감춘다는 차원에서 결국 두 차례 걸쳐서 조총부대를 파견하는데 되게 잘 싸웠어요. 러시아를 치는데 상당히 공헌을 많이 갖고 청나라 황제가 상당히 우리 조총부대에서 칭찬을 금치 못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웃긴 상황이 된 거죠. 어떤 웃긴 상황이 된 거야? 아니 청을 정벌하자라고 군대를 키워놨더니 그 군대로 청을 도와주게 된 거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북벌의 허구야. 허구. 허구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북벌의 허구성을 보여줬던 게 바로 나선정벌 사건이에요. 이게 효종 때예요. 그러니까 효종 때는 한마디로 북벌이라는 미명하에 군대를 키웠지만 결국 나선정벌에 의해서 결국 북벌은 이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만든 거죠. 결국 북벌은 하지 못했고요. 결국은 이 어영청을 통해서 서인들은 군권만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계속 권력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오죠. 자, 그리고 효종이 근데 북벌을 하는 과정에서, 북벌을 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국 죽었습니다. 예. 등창에 걸려갖고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러고는 왕에 올랐던 인물이 누구다? 어린 아들, 19살 왕이었던 현종입니다. 자, 요 예속 논쟁. Very, very important 한 거예요. Very, very important 한 거. 중요합니다. 자, 예속논쟁은 뭐냐? 예법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 17세기쯤이거든요. 이 17세기는 예법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강조되던 시기였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뭐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신분제가 막 흔들거립니다. 왜? 국가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양반직을 막 판매를 해요. 납속책 공명첩들을 발급하면서 이제 납속책이라는 정책을 쓰고 공명첩을 발급하면서 이제 하위 신분들이 이제 양반으로 막 올라가는 경우도 이제 다수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기존에 공고했던 신분제가 흔들거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권력가 그때 권력층들은 오히려 뭐한 거야? 예의를 알아야지 양반인 거지.
어디 예의도 없는 것들이 결국 양반직만 샀다고 해서 양반일 수 있는 건가? 이러면서 예의를 알아야 된다 하면서 예법에 대한 것들을 되게 강조하면서 그런 예의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때쯤에 이제 이런 것들이 딱 터진 거죠. 예의, 그치, 중요한 거지 하면서 이때 이런 예속 논쟁 가지고 이제 정권 다툼을 벌이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효종의 정통성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예속 논쟁이 터진 거예요. 이게 이때 누가 죽었냐면 효종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 1659년도에 현종이 이제 어리버리해갖고 이제 왕위를 갓 물려받은 그 시기 때 효종이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효종이 돌아가자 예속 논쟁이 터지는데 자 서인 쪽과 이제 남인 쪽의 입장이 다른 거죠. 서인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1년을 입어야 되는데 누가 하면요 자의 대비 복상 문제, 한마디로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되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지금으로 치면은 그게 뭐가 중요한데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야. 알겠죠? 그 시대기 때문에 자의 대비라고 해서 누구냐면 자의 대비가 누구냐? 효종의 어머니예요. 효종의 어머니면은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셨나? 아들이 먼저 죽고 그게 아니고 효종의 아버지가 인조잖아요. 인조가 이제 세장가 들어갔고 어머니가 젊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거야. 그래갖고 자의 대비라고 하는 효종의 새엄마, 일종의 새엄마죠. 새어머니였던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 입어야 되냐라는 것 같고 1년설을 주장했던 게 서인이고요. 3년설을 주장했던 게 이 남인이에요. 근데 서인들은 일단은 인조 반정 때부터 효종을 거치면서 계속 정권의 중심에 있었던 집권층입니다. 집권층이다 보니까 뭐 하냐면 약간의 신권, 약간 좀 신권이 우세한 걸 좋아하는 거야. 신권 우세를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왕사 동네라고 합니다. 자, 요 앞에 주자가리니 이건 안 봐도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삭제를 하겠습니다. 하고, 왕사 동네. 요거만 이해하셔야 돼요. 왕사 동네 또는 천하 동네. 왕과 사대부는, 왕과 사대부는 같은 예법이다, 이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 효종의 정통성 문제예요. 자, 분명히 효종은 서인들이 세운 왕임에는 분명합니다만은 효종은 우리가 앞에서 인조의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자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첫째였던 서현세자가 결국 죽고 결국 지들이 죽게 만든 거죠. 죽고 난 다음에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효종이 돼갖고 이제 북벌을 같이 하게 되는 건데 이들은 이제 효종이 죽은 다음에 효종은 말이야 둘째일 뿐이야. 장난이 아니라고 적자가 아니라고 이러면서 정통성 문제를 끄집어낸 거예요. 예의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니, 우리 둘째, 보통 우리 사대부 집안도 첫째가 아니고 둘째가 죽을 때는, 집안의 가장 어르신이 상복을 딱 1년만 입는 게 맞아. 이런 거예요. 1년설이에요. 기년설이라고 하는 1년설입니다. 반면에 이쪽은 비집권층이잖아. 어쨌든 이 왕권을 등에 업어서라도, 왕을 등에 업어서라도 권력을 차지하고 싶었던 비집권층이었던 남인 쪽은 왕사부동네, 왕과 사대부는 같은 예법이 아니에요. 이런 거지. 왕은 왕이고 사대부는 사대부다. 어찌 왕을 사대부와 같이 동일시하냐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왕권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사대부는 1년일지 모르겠지만 왕은 그래도 왕 대접을 해줘야지. 이런 것들 왕이 첫째냐 둘째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인 게 중요한 거야 하면서 뭐 한 거예요? 3년설을 주장했던 겁니다. 이때는 현종이 좀 어리버리할 때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 누구 손을 들어줬냐면 이쪽에 서인 쪽을 들어줘요. 이쪽에 처음에는 그래서 1차 예송이었던 기예송 때는 기예송 1차죠. 1차 예송 때는 누구 쪽? 서인 쪽이 이제 현종의 채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2차 예송이야. 똑같아요. 효종의 정통성 문제인데 이것도 똑같은 건데 이때는 효종 비. 그럼 알겠죠? 현종의 어머니가 죽었어요. 현종의 아버지였다면 현종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이걸 2차 예송이라고 하죠. 2차 예송. 이건 갑인 예송인데, 기갑에서 대본 예송인데, 똑같아요, 입장은. 여전히 뭐 한 거야? 신권을 강조하면서 사대부는 같은 예법이다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자의대비가 그때도 살아있었어. 이게 15년도를 흘렀는데, 15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살아계셨어요. 젊기 때문에 살아계셔가지고, 자의대비가 또 상보를 입어야 되는데, 이때는 효종 비니까, 이때는 몇 개월? 9개월. 남인은 똑같이 역시 왕사 부동네 비가 죽어도 그냥 왕의 비인 거지 둘째 왕의 비가 아니야 라면서 왕사 부동네를 외쳤던 거죠. 그래서 1년설 주장했는데 이때는 누가 그렇죠? 이때 누가 남인들이 남인들이 사실상 현종이 남인 편을 들어줍니다. 현종이 15년 동안 이제 공부한 거지 장례에서 공부하시면서 결국은 요 남인 쪽에 드디어 이제 여야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정보교체. 인조반정 이후에 계속해서 서인들이 권력을 차지하였다가 현종 말년에 가서 이제 갑인예송 때 드디어 이제 서인에게서 남인 쪽으로 이제 권력이 이동된 겁니다. 자, 아까 마치 신권이 강조했으니까 이쪽이었었고, 이쪽은 이황 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요것만이라도 잘 기억을 합시다. 아, 요거 각여하고, 요쪽은 아까 서인 쪽, 이가, 뭐였어? 현명한 신하가 군주의 기질을 변화시킨다. 군주 수술하는 거다. 그러니까 군주 수술은 그러니까 왕권 강조했고, 현명한 신하가 군주의 기질을 변화시킬까 신권을 강조했고, 약간 요쪽에 어떤 따르는 어떤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1차 때는 서인이 1년설이, 2차 때는 남인의 1년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채택이 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던 게 예속 논제. 이거는 베리베리 임포턴트한 거니까 꼭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황국을 한번 좀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자, 황국. 자, 이제 숙종입니다. 현종이 이제 저렇게 갑인 예송 이후, 2차 예송 이후에, 또 금방 돌아가세요. 바로 그 해에 돌아가십니다. 몸이 약해서. 그래서 14살에 이제 숙종이 이제 왕에 딱 올랐던 게 1674년도입니다. 요때 이제 1674년 왕에 딱 오르시면서, 자, 숙종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쁘죠? 어떤 기분이 나쁠까? 아니, 우리 왕실의 어떤 장래 문제를 신하들이 지금 왈가왈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아니, 왕실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고, 우리 왕실에 이제 어르신이 죽었는데, 왜 니들이 상복을 1년 입냐, 뭐 3년 입냐, 9개월 입냐, 1년 입냐, 왜 이렇게 지들끼리 지지고 복고하냐, 이거지. 그 왕의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왕권이 그만큼 약했기 때문이죠. 붕당 요청에서 왕권은 계속해서 약해집니다. 물론 왕을 중심으로 뭔가 개혁을 하는 거지만, 왕권은 그전부터 사실상 약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왈가왈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숙종은 다시 한번 어떤, 그 전국 운영에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뭘까? 황국이야. 이제부터 말을 잘 듣는 놈에게 권력을 주겠다 이거지. 국면을 전환한다라고 해서 황국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당 전제합니다. 내가 앞으로 딱 판단을 해갖고,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 골고루 등용한 게 아니고 한 놈만 고용하겠어. 한 놈만. 한쪽만 내가 딱 선택을 하겠다, 그지? 초이스는 내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붕당 정치가 이때부터 변질되는 거죠. 정치 그동안까지, 아까 예속 논쟁을 벌였지만, 그래도, 서인들이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도, 사실상 한 당을 몰아내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한쪽이 권력을 차지하면 한 당을 완전히 어떻게 몰아내고, 아예 괴멸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붕당 조치의 변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세 번의 황국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거 세 개만의 황국. 경신왕국, 기사왕국, 그 다음에 갑술왕국. 자, 경기가.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까는 뭐 그냥 기예송, 갑예송, 기갑, 경기갑, 기예송, 갑인예송. 그 다음에 여기는, 경신, 기사, 갑술, 경기가, 경신, 기사, 갑술입니다. 이건 이름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까지 조금 체크를 해둬야 되죠. 자, 경신왕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재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영모사건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영모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허적이라고 하는 당시 남인의 영수가 있습니다. 남인이에요. 남인의 영수 또 허적이 유학이 뭐냐면요, 기름천막이거든요. 이거 기름천막 사건이에요. 이게 기름천막이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방수천막인데, 이게 방수천막이 되게 지금은 되게 흔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왕실의 대표적인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신하들이 이제 집안에 행사할 때마다 이제 왕실에서 이제 빌려주고 했었는데, 이걸 이제 숙종이 그런 거지. 뭐라고 하냐? 저기 있는 허적네가 지금 이제 집안에 뭐 잔치를 하는 것 같은데, 요 방수천막 즉 유학을 갖다 주라라고 하니까 신하가 그런 거죠. 머뭇머뭇거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미 갖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거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숙종이 약간 빡친 거죠. 야,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우리 물건을 그냥 마음대로 써? 하면서 여기서 이제 허적의 유학 사건 얘기로 허적을 이제 남인들을 이제 불러갖고 남인들을 살짝 혼을 내준 거죠. 거기에 이제 더 기름을 붙인 게 영모 사건입니다. 서인들이 뭐라고 하냐? 이 허적의 아들이었던 서자였던 허적이 그렇게 아끼는 허적이 이제 적자가 없어요. 자신의 정실 부인한테서 적자가 없고 서자 출신에서 좀 똑똑했던 허견이라고 있거든. 그 허견이란 애가 당시 숙종의 인척들 중에 이제 복창군, 복평군 같은 삼복이 있었거든요. 그 복창군, 복평군과 함께 이제 영모를 꾀하려고 해갖고 숙종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라고 해서 그 영모 사건에 연루를 시켜버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영모 사건을 만들어갖고. 야, 이거 남인 쪽, 야, 허적, 니 아들이 이거 영모를 주도한다는 이게 뭐냐?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걸 영모 사건을 연루시켜가지고, 결국은 남인들을 내쳤던 사건이에요. 요게 바로 이제 뭐냐면 경신왕국이에요.
자, 이러면서 서인들이 이제 사실상 권력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때는 서인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다시 권력은 어떻게? 남인에게서. 그렇죠. 2차 예송 이후에 남인들이 권력을 차지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경신왕을 통해서 서인들이 다시 권력을 차지하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남인들은 이제 철저히 밟아버리자 하면서 남인 처벌을 두고는 강경한 입장을 벌였던 노론과 온건의 입장을 취했던 소론으로 이때 분화가 됩니다. 분화가 되지만 아직까지 분화만 됐을 뿐이지 아직 공공의적인 남인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서인 체제는 그대로 유지를 해요. 분화가 된 건 이때 분화가 벌써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당들 봤잖아요. 정당들 중에서 뭐 친머파, 그 다음에 비머파, 뭐 비박, 뭐 친박, 뭐 이러면서 이런 어떤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큰 테두리 안에서는 당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분화가 된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의적인 남인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요건 서인 체제는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경신왕국이에요. 다시 서인의 권력을 차지했다. 그런데 기사왕국인데, 기사왕국 때 우리 숙종 알다시피 숙종은 뒤에 여성 편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장희빈한테 이제 희빈 장씨한테 이제 완전히 뿅 간 거죠. 그래서 희빈 장씨한테 뿅 가면서 희빈 장씨의 소생을 태어나자마자 뭘로? 세자로 책봉해버립니다. 이게 희빈 장씨의 소생을 태어나자마자 세자로 책봉한다. 이건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세자가 되었다. 이걸 원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원자를 정해버립니다. 원래 세자는 보통 한 7살 정도 되고 말을 트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제 세자로 책봉하는 건데 태어나자마자 응애응애 울고 있는데 세자로 책봉한 거야. 그러자 서인 쪽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송시열이 이거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왕에 건의하다가 어떻게 한 거야? 너 뭔데? 내가 하겠다는데 씨 하면서 송시열을 사약을 먹여 죽여버립니다. 이 송시열 사사사건. 그렇게 끈질게 버텼던 송시열이 이걸 계기로 결국 죽어버려요. 그리고 희빈 장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남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때 다시 권력은 어디로 갔다? 남인들에게 다시 옮겨갑니다. 서남이야. 다시 옮겨옵니다. 자, 그런데 갑수왕후 때 다시 뭐냐? 5년 뒤에 이게 희빈 장씨 이 방잠이 도를 지나칠 거야. 그때 마침 숙종의 눈에 들어왔던 게 저기 무수리 출신의 동이였던 거죠. 동이. 숙빈 출신이었습니다. 자, 무수리 출신의 이 궁녀, 말 그대로 궁녀를 시중드는 이 무수리를 숙종이 이제 눈여겨보다가 결국 후궁으로 삼은 거죠. 그가 바로 숙빈 최씨인데, 그를 이제 어떻게 한 거야? 딱 이제 끌어안은 거죠. 사실 이 무술이는 뭐 당적이 없습니다. 뭐 서인이고 남인이고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서인들이 이제 이 숙빈 최씨를 꼬드겨 갖고 너 맨날 요즘에 그 숙종하고 맨날 잠자리 드니까 말이야. 숙종한테 얘기하라고. 지금 이제 인현왕후가 지금 이제, 결국 인현왕후가 이제 폐위됐거든요. 인현왕후가 지금 저기서 이제 맨날, 정한수에다가 물 떠놓고 숙종이 만난 안위를 이제 맨날 걱정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전해라 한 거죠. 그러니까 숙빈처 씨가 이제 어쨌든 서인들 말 안 들으면 이제 혹시나 이게 제거가 당할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숙종한테 한 겁니다. 인현왕후가 말이죠. 매일같이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전하피아를 위해서 지금 맨날 전하를 위해서 매일같이 이게 기도를 드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옛날 조광지 참 좋았는데 그래 인현왕후 다시 복위시켜라 이런 거지. 복위시킵니다. 이런 건 서인 쪽 인물이었거든. 복위시킨 거죠. 그러면서 복위를 시키면서 서인들이 다시 주도하게 되는 거죠. 서인들이 다시 주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서남서로 됩니다. 다시 이제 서인들이 주도하는데 이때는 사실상 서인들이 주도했지만 인연하고 복위를 끝으로 해서 남인들이 거의 몰락한 수준까지 갑니다. 거의 정계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지는 수준까지 가게 됐던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서인 주도하니까, 자, 서인들은 이미 벌써 노론과 소론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남인들은 거의 몰랐겠다. 이제는 서인 안에서 사실상 노론과 소론 간의 싸움이 벌어진 거죠. 이제 노소 간의 대립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당 전제는 서인과 남인 간의 어떤 그런 일당 전제화에서 이제 뭐와 뭐에, 갑수왕후기에는 노론과 소론 간의 일당 전제로 바뀐 겁니다. 알겠죠? 요때까지는 뭐다? 서인과 남인 간의 어떤 일당 전제라고 한다면 이때는 노론과 소론 간의 일당 전제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노소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 알겠죠? 서인들 같은 경우는 인조반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경신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노론과 소론. 노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노장파들, 민생안정, 소론반은 윤중과 같은 실리중식 북방계층과 같은 약간 진보적인 인물이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갑수왕국 이후에 노론과 소론으로 완전 대립이 심화된다. 그러니까 서인과 남인의 일당 전제에서 노론과 소론 간의 일당 전제로 바뀌는 이런 모습들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국 역시 중요합니다.
항상 있죠. 뭐뭐 사건을 제시한 다음에 이 사건 이후의 모습으로 오른 것은 뭐 이런 거 나온 거지. 뭐 갑술왕국이 산다면 인연하고 복이 되었다. 이후의 모습으로 오른 것은 서인과 소론과 노론 간의 정쟁이 격화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제 노론과 소론 간의 정쟁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갑술왕국 이후에요. 희민장 씨가 애가 저지른 사건이 이게 탄로가 난 거예요. 이미 벌써 숙종은 이제 장희빈한테 이제 완전 질려 있었죠. 그 찰나에 갑술왕이 터지고 인현왕이 복이 된 다음에 인현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현왕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이제 발각이 되냐면 희빈장 씨가 인현왕이 죽기 전에 주술을 걸었던 그 일이 발각이 된 거야. 그게 무고의 옥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이 희빈장 씨가 이제 주술을 걸어갖고 인현왕을 막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냥 인현왕은 인형을 만든 다음에 죽어라! 죽어라! 한 다음에 이런 어떤 주술을 벌였다는 거야.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이제 완전 숙종 기가 찬 거지. 어떻게 한 거야? 희빈장 씨 불러. 사약 매겨. 이런 거죠. 사약을 매기는데, 사실상 근데 숙종과 누구 사이에? 희빈장 씨 사이에는 자식이 있었잖아요. 이미 원자로 책봉한 자식이 있었잖아. 그가 나중에 경종이 되는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경종, 그, 희빈장에서 소생이 19살이야. 세자가 19살이란 말이지. 그 세자를 이제 끄고 가면서 이 어미는 가지만, 이 어미를 끝까지 어머니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한 거예요. 사형을 먹으면서 죽으면서 아들의 이제 거시기를 너무, 이제 거기 생식기를 너무 심하게 만져갖고 이제 결국은 이제 자식을 고자로 만들어버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아, 진짜 이거는 사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고자로 만들어버린 상황이 돼버린 건데,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 눈앞에서 어머니가 죽어간 걸 본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게 이 노론과 이 소론의 이 정치적 이 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노론들은 생각하겠죠. 아, 지금 세자가 지금 왜냐면 인왕후하고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결국 희민장 씨의 소생밖에 남아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사실상 남아 있는 소생이 숙종과 희민장 씨에서 낳은 소생이었던 경종이 있고요. 뭐 경종은 세자였습니다. 세자였던 경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숙빈채 씨 무수리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었던 게 누구냐면 연인군이라고 있어요. 연인군 왕 이게 사실상 연인군은 왕이 될 왕이 될 그 순위에도 끼지도 못해요. 무수리 아들 한마디로 노비 자식을 어떻게 왕으로 삼냐? 그러니까 조용히 밖에 나가서 사과 하나 만들어 사과에 살면서 조용히 지내면 그걸로 만족하는 건데 근데 노론들 생각한 거지. 얘가 왕이 되는 순간, 이것이 연상군 도플갱어야. 연상군처럼 이거 뭔가 할지 몰라. 지 어머니 죽었다고, 친아들 막 죽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론은, 아무래도 노비 자식이라도 차라리 왕을 삼는 게 낫겠다. 해서, 나중에 이 연인군 같은 나중에 영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영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영조를 지지해요. 하지만 소론들은 뭐 한 거야? 그래도 세자는 세자다 하면서, 이쪽은 경종을 지지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자식을 못 낳는다. 고자가 됐다 할지라도, 엄마, 어머니가 이제 생식기를 터뜨렸다고 했죠. 고자가 됐다 할지라도, 뭐 어떻게든 밖에서 데려올 수도 있고, 어떻게든 병은 나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탈은 날 수 없는 거지만, 결국 경종이 왕에 오르게 돼요. 하지만 숙종 말년에, 얘가 왕이 되겠지만, 그래도 얘가 지금 자식을 못 낳으니 숙종이 한마디 하신 거야. 얘가 자식을 못 낳을 수 있으니, 너희들, 노론들이 영조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 왜냐면 얘가 죽은 다음에 후사가 없으면 얘가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경종이 얘를 죽일 수도 있단 말이야. 죽이지 못하게 니들이 잘 보호해주길 바란다 하면서 이 노론들은 한참 이게 숙종 말년에 노론들을 잘 많이 키워줬어요. 그러니까 노론들은 지금 자식이 만땅했지. 그래 선왕의 명이다 하면서 우리가 영조를 지킨다 하는 거죠. 근데 경종이 왕이 되면서 이 자신감에 붙었던 이 노론들이 경종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압박하냐? 당신은 이제 말 그대로 왕이 계승 문제 이거 좀 걸립니다. 혹시 자식을 못 낳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세제로 책봉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몸이 안 좋으시니까요. 이 동생에게 정치를 맡기시면 어떠십니까? 약간 무례한 짓을 좀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소론들이 한마디 한 거지. 전하, 이거를 그냥 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저들을 내치셔야 됩니다 하면서 경종의 지지를 얻은 소론들이 뭐 한 거야? 노론 세력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신임사화예요.
신임사와. 신임사와 신축사와 이민사와인데 요 신임사와가 사실상 뭐냐면 소론들이 노론의 사대신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면서 노론의 사대신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 소론들이 권력을 차지하면서 우세한 거죠. 근데 문제는 소론들을 지지했던 게 경종인데 경종이 급사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럼 결국은 후사가 없으니까 누가 왕이 된다? 노비 자식이 왕이 된 거죠. 이게 영조입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즉위하게 되고 사실상 영조는 누가 지지했던 거? 노론들이 지지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노론이 드디어 이제 권력을 주도하게 되는 게 영조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붕당 정치의 흐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우리가 딱 보고요. 잠깐 우리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제 영정조 때부터의 어떤 정치적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